같지 않아? 어, 그치? 어. 몸에 열이 나서 그런가? 어, 그런가 봐. 어. 시원해. 아, 너무 시원하다. 아, 웬일이야. 우리 여기서 계속 이럴 순 없잖아. 야, 선풍기 뭐 이런 거 그래, 없니, 세진아? 그래, 갖고 올게. 그래, 선풍기 좀 갖고 와. 선풍기 갖고 아. 왔어. 어, 나 선풍기 때문에. 자, 아, 그래. 어, 이제 좀 살 것 같다. 오, 오,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해. 어느 순간 냉수를 마시게 되고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창문부터 열게 되고 얼굴에 느껴지는 열감 증세.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? 몸에 열감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좀 더웠었어요. 그래서 자다가도 더워서 막 깨고 또 갱년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약간 홍조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언제부턴가 시작된 갱년기 증상으로 쉬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가 하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함까지 찾아와 혜근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. 저희 엄마도 이제 저처럼 이런 갱년기를 좀 겪으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자궁 적출도 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가족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혜근 씨의 어머니는 손의 위축증과 함께 자궁 건강 문제로 자궁 적출까지 하셨다고 합니다. 편찮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쭉 지켜본 혜근 씨. 자신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자 걱정이 앞섰는데요. 하지만 혜근 씨는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라고 합니다.